반갑습니다. 이해 그리고 합격 회계관리 2급 회계관리 12번째 강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자, 우리요 이제 자산 파트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재무상태표 이렇게 그려서 자, 자산과요 부채와 자본이 나와 있는데요. 자, 자산을 둘로 크게 나눠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누고요. 자, 유동은 당좌와 재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좌 자산, 재고 자산 지난 시간까지 배웠고요. 그리고 비유동 안에는 첫 번째로 투자 자산.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이번 시간에부터 볼 유형 자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이제 이 유형 자산 부분을 이 부분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볼게요. 이 부분을. 자,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보면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돋보기를 보면은요. 자, 이 유형 자산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건물도 나올 테고요. 뭐, 토지도 나올 테고요. 뭐 차량 운반구도 나올 테고요. 이런 애들이 쭈루룩 나옵니다. 자, 재무상태표는요 이렇게 왼쪽에는 계정 과목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얘네가 얼마인지 금액이 이렇게 얼마씩이 표시가 될 거예요. 자, 요 내용을 어떻게 배울 거냐면요, 처음에 간단한 방법, 유형 자산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형 자산을 요 왼쪽에 정해주는 건물, 토지, 차량 운반구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정하는지 같이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요 금액이 어떻게 우리가 정해져서 결정이 돼서 인식이 돼서 측정이 돼서 여기에 반영이 되는지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유형자산은요 크게 세 가지 이슈 사항이 있어요. 세 가지 이슈 사항 뭐냐면요 유형자산을 샀을 때 유형자산을 내가 처음으로 사서 여기에 기재를 할 때 얼마로 우리가 적을지 그러한 이슈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갖고 있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사항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매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슈사항이 있습니다. 자, 취득할 때 유형자산은 취득할 때 나오는 이슈사항들이 있고요. 구입을 하거나 취득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금액을 정하시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보유를 하고 있을 때 가지고 있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이슈사항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판매 또는 처분 또는 양도 이때는 또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요 110페이지고요. 유형 네모 2 유형 자산. 자, 첫 번째 유형 자산의 의의입니다. 자,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팔려고 갖고 있는 거면은 뭐예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는 재고 자산이죠. 재고 자산은 판매 목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영업 활동이나 제조 활동을 위하여 보유하는 유형의 자산을 유형 자산이라 한다. 자, 형태가 있는데 제조나 아니면은 뭐 영업 활동을 위해서 갖고 있는 거래요. 자, 이제 중요한 말 나옵니다. 즉, 밑줄이요. 유형 자산은 회사의 일하고 영업 활동 동그라미 영업 활동에 이 장기간 3 사용할 목적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세요.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산이래요. 자, 회사의 영업활동에 써야 되고요. 자, 장기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유형자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뭐요? 그리고 4. 구체적인 형태. 형태가 있는 형태가 없으면 뭐가 돼요? 무형자산이 되겠죠?
자,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자, 1번, 방금 1번, 유형자산의 의의. 자, 밑줄 치지 마시고요. 유형자산이라는 회사가 영업활동에, 자, 밑줄 칩니다.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의 자산입니다. 영업활동에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형의 자산이요. 자, 한번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장기적으로 갖고 있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우리 단기적으로 잠깐 사용하기 위해서 갖고 있어서 단기 보유. 1년 이내에 없어질 거라면 굳이 관리할 필요도 없어요. 보유가 아니에요. 판매도 아니에요. 취득하자마자 그냥 바로 비용으로 쳐버리면 됩니다. 소모품대, 소모품비 이런 식으로 비용으로 써서 우리가 관리하면 되죠. 이런 분필들 회사에 에듀윌이라는 회사에서 영업활동, 교육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형태에 있는 자산이에요. 이거를요. 유형자산으로 해가지고 분필 하나 생겼을 때 하나 입력해서 그걸 관리를 하고 샀을 때 가지고 있을 때 이거 나중에 안 써가지고 판매할 때 대비해서 판매할 때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너무너무너무 짧게 짧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 최소한 1년 이상 쓸 장기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갖고 있어야죠. 팔기 위해서 갖고 있으면 뭐예요? 재고자산이요. 이거 분필 요새 품귀 현상이래, 분필이. 마스크 이런 거 요즘 품귀 현상이래. 이런 것 때문에 이거 갖고 있으면 나중에 돈을 벌것 같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뭐예요? 투자 자산이죠. 또는 뭐 진짜 판매를 그걸 판매를 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 뭐예요? 재고 자산이 되고요. 우리가 주로 파는 게 분필인데 마스크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저거 마스크에 투자를 하면은 돈 오르겠다 그럼 투자 자산이죠. 자, 보유하고 있는 유형의 자산이에요. 자, 이렇게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형태가 없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같은 거라든지 윈도우라든지 이런 것들. 형태가 없는 것들 충분히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특허권, 상표권, 뭐 이런 마크 같은 거. 이거 아무나 쓸수 없는 이런 마크들.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뭐 이런 마크들 있죠? 이런 마크들. 이런 것도 다그 회사의 자산이 되는 거죠. 무형 자산이 되는 거죠. 형태가 없으면. 자, 사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이유 뭐예요? 사용하는 게 아니라 판매하기 위해서면 재고자산으로 빠지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간이 아니면 뭐예요? 단기간. 그러면은 유형자산이 아니라 그냥 소모품비로 빠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고요. 비용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형태가 있어야 되지. 형태가 없으면 무형으로 간다. 해서 회계상 유형자산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 별표시 치고 밑에 네모 박스 밑줄 칩니다. 유형자산 별표시 치시고 유형자산 조건이라고 적어주세요. 유형자산이 되려면 이러한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 밑줄 치세요. 1. 물리적 실체를 가져야 된다. 하고 옆에 형태가 있어야 한다. 하고 유형 당연히 유형자산이니까 형태가 있어야겠죠? 두 번째. 밑줄이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산이다. 영업활동에 사용할 자산, 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Not 판매라고 적어주시고요.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면 안 됩니다. Not 투자라고 적어주세요. 투자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 아니라고 해주세요. 사용할 목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3. 밑줄이요. 유형자산 단기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취득한 자산이다. 장기간에 동그라미 치시고 1년 이상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은요. 유형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종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계속 제가 설명을 해드리긴 하지만 굳이 내가 이걸 왜 설명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뭐 애매한 거는 그 뒤에 나오는 구축물 정도는 조금 애매하고 건설 중인 자산만 조금 애매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 토지. 자, 우리요, 지금, 여기,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린 부분이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에, 1이 뭐라고 그랬어요? 1. 건물, 토지, 구축물, 차량 운반구, 건설 중인 자산, 이런 것들. 이게 뭔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토지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땅입니다, 땅. 여러분들. 토지는 모르시겠지만, 땅이에요.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대지, 임야, 잡종지, 뭐 이런 주차장, 막 이런 식의 땅들 있죠. 이러한 것들을 토지라고 해서 합니다. 자, 토지는요,
첫 번째 줄 끝부분 동그라미 치십니다. 투자 목적. 그 다음 줄 투자 자산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오른쪽 매매 목적. 그 오른쪽 재고 자산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매매 투자 목적의 동그라미, 투자 자산의 동그라미, 매매 목적의 동그라미, 재고 자산의 동그라미. 자, 토지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유형 자산이 되고, 그리고 투자할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투자 부동산이라는 토지가 되는 거고, 매매 목적이라고 가지고 있으면 재고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토지는요, 옆에다가 동그라미 옆에다가 감가상각 X라고만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토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솔직히 없잖아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토지가 뭔지 여기 적는 게 아니라, 토지라는 거는 감가상각이라는 게 이거를 안 한다, 다른 건 하는데 감가상각 안 한다, 요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건물.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이걸 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건물이란 토지 위에 건설된 공작물로서 지붕이나 둘레벽을 가지고, 저도 이런지는 몰랐네요. 이렇게 어려운지. 자, 중요한 거는 그 아랫줄이에요. 밑줄 칩니다. 그러나 건물이라 해서 모두 기업회계상 유형 자산의 건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다. 즉 영업용이 아니고 투자 목적, 투자 목적의 동그라미 해주시고, 투자 목적의 동그라미 해주시고,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건물 계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투자 부동산, 투자 부동산의 동그라미 하신다면 이렇게 연결해주세요. 계정으로 기재해야 하면 건설회사의 분양 목적, 분양 목적의 동그라미 한다면 밑에다가 판매라고 적어주세요. 부동산 분양은 판매란 뜻이에요. 신축상가 아파트는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동그라미 하신다면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자, 건물을 갖고 있는데 건물 유형자산 건물로 빠지려면은 어떤 거요? 그 위에 세 가지 박스를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사용 목적을 할 거고 1년 이상 갖고 있어야 되고 형태가 있어야지 유형자산으로 가지. 사용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은 투자 부동산, 분양 목적 또는 판매 목적인 거는 어떻게 한다? 재고자산으로 빠진다. 그 내용입니다. 오른쪽 동그라미 3 구축물 옆에다 안물, 안궁 물어보지도 않고요.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명을 드리죠. 자, 구축물이란 건물 위에 토목설비, 공작물들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통상 교량, 안벽, 부교, 궤도, 저수지, 갱도, 굴뚝, 정비성원들이 정원설비 등이 포함된다. 안 물어보죠. 이런 걸왜 물어봐요? 하지만 설명을 드립니다. 궁금해하실까봐. 구축물이라는 건 뭐냐면요, 토지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요 옆으로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강이 흘러요. 그리고 요 옆에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나이 강만 없었으면은 바로 회사에서 이렇게 해서 바로 다닐 텐데 이강 때문에 삥 돌아서 가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 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여기 다리를 설치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구축물이라는 거예요. 교량 이런 거 물어보지 않겠죠? 네, 안 물어봅니다. 동그라미 4번 기계장치 별 표시해 주세요. 기계장치는 자주 물어봐요, 여러분들. 가장 만만한 기계장치랑 차량 운반구예요. 시험 문제에서 낼수 있는 게. 자, 그렇기 때문에 기계장치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계장치를 팔라고 갖고 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기계장치라는 걸 나오면은 우리 회사는 기계장치를 파는 회사는 아니에요. 기계장치를 파는 회사는 아닌데 기계장치를 팔았어요. 우리가 쓰던 걸판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집에서 면 뽑는 기계를, 이따가도 예를 들겠지만 면 뽑는 기계를 샀어요. 이거 면 뽑는 기계 자체를 우리가 짜장면집에서 사가지고 팔려는 게 아니죠. 면 뽑는 기계를 사서 거기서 면을 뽑아가지고 그 면으로 짜장면을 만들어서 팔려는 목적으로, 사용 목적으로 형태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 기계 장치 또는 뭐 컨베이어 벨트 같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기계 장치가 되겠네요. 동그라미 5번 건설 중인 자산, 줄여서 실매선 건중자, 건중자 이렇게도 얘기를 하긴 합니다. 얘기를 하긴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건말 그대로예요. 내가 건물을 짓고 있어요. 제가 또 이렇게 지었네요. 자, 내가 건물을 짓고 있어요. 건물을 이렇게 1층 지었고요, 2층 올리고 있어요. 이 건물은요, 아직 5층까지 지을 건물이에요. 그래서 2층, 3층, 4층, 5층 지금 짓고 있습니다. 1층만 지어놓은 상태예요. 말 그대로 건설을 하고 있는 중간인 자산입니다. 얘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1층 지었을 때는 뭐 형태는 있어요. 사용 목적으로 아직 들어가진 못했어요. 왜?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5층까지 다 지어야 이걸 쓸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게 다 완성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한다? 아직 사용하지 않으니까 얘 옆에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 X라고 동그라미 5번 건설 중인 자산 옆에 적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미완성 유형 자산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맨 밑에 부분에 끝부분에 밑줄이요. 아직 사용되기 전 자산이므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하고 별표시.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자, 나 아직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사용 못 하는 거예요. 이거 건물을 다 지어야 내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다 짓기 전까지는 건물이라고 하지 않고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정 과목을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보시기에 건설이란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 이런 빌딩인가 이런 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거 아니어도 돼요. 뭐 기계 장치를 만들고 있더라도 기계 장치에서도 건설 중인 자산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요. 슈퍼컴퓨터. 슈퍼컴퓨터를 만드는데 아직 다 만들진 못했어요. 만들어야 써먹죠 컴퓨터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동안에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우리가 쓸수 있습니다. 아직 만들고 있는 자산, 건설하고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6번 기타의 유형자산 상기 이외에도 차량 운반구 선박 비품 공기구 등의 유형자산들이 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바로 요 부분이에요. 자 건물로 적을지 토지로 적을지 또 뭐죠? 뭐 기계장치로 적을지 이거를 봤습니다. 자 이제 되게 많은 요거를 첫 번째 걸 봤고요. 두 번째로 볼 거는 여기 도대체 얼마를 적을래? 얼마로? 건물은 얼마로? 토지는 얼마로? 기계장치는 얼마로? 요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금액은요. 어떨 때예요? 당연히 우리가 건물을 여기에 기록을 하려면 건물을 샀을 때죠. 건물을 샀을 때.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득, 보유, 처분. 요세 단계 중에 이제부터는 취득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이 유형 자산을 이제 취득하는 경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에서 여기 나오면 뭐겠어요? 얼마에 샀을까? 얼마에 샀어? 여기에 금액을 적을 수 있을까? 요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